시와 기억이 마블링되는 시간 포엠. 안녕하세요. 11월 첫 주인데 겨울이 훌쩍 다가온 것 같네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오는데도 무척 추웠습니다. 동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길 바래요. 아, 그런데 말이죠. 찬바람이 불면 코끝만큼 시린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옆구리. 아, 솔로인 사람들 정말 미안해요. 저격하려던 것은 아닌데 오늘 꺼내려는 기억구슬이 바로 연애라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저는 얼른 방송 끝내고 남자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공감하겠지만 연인이 없다면 더 흥미로운 오늘 방송. 박재범의 솔로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솔직할게, yeah. 나 조금 당황했어, yeah.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나한테, yeah. 지금 어쩔 줄은 몰라, 너 나 원래 반대 입장이야, yeah.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이문재의 시 농담의 한 부분입니다.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같이 와서 구경하면 좋겠다. 나중에 같이 와서 먹어야지. 농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맛있는 것을 함께 먹어서 더 맛있는 이런 소소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애를 통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번 방송이 마무리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라고요. 연애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물론 친구와 애인을 다르게 대해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도록 연애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서 서운한 점이나 불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슷한 말을 자주 듣는데요. 연락이나 사소한 표현에 소홀하다는 것, 그리고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요. 평소에는 몰랐던 점을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을 미룬 줄만 알았는데 쓴소리를 듣거나 힘든 일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더 깊고 진지하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해요. 많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혹은 함께 발을 맞춰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인을 만난다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고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왠지 연애를 장려하는 방송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노래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모스의 Baby I'm Yours. But I was led astray the day you walked away. You were the clock that was ticking in my heart. Change my state of mind. Love so hard to find. Your feelings changed like the weather. Went from green to gray.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가상 이상적인 연애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연애를 해보았던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초기에 콩깍지라거나 플라톤의 유토피아와 다름없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소재로 그런 얘기를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올여름 개봉했던 영화 뷰티 인사이드인데요.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사랑해, 오늘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이라고 말하는데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그가 바뀌는 모든 모습을 사랑한다는 설정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이든 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게 이 전제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인데요. 제목을 듣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인공 로렌스와 그의 여자친구 프레드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렌스는 프레드에게 숨겨왔던 속마음을 고백하죠. 남은 일생을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남자가 되겠다 혹은 여자로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나요? 프레드는 제목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애니웨이. 어쨌거나 로렌스라는 것이죠. 로렌스는 로렌스니까. 여자로 사는 남자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힐난을 받고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힐을 신지만 로렌스는 로렌스.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처럼 아름답게만 보여주지 않아서 더욱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레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며 이별을 말하기도 합니다. 위선적인 것이죠. 변하는 것은 오로지 로렌스의 겉모습과 사람들의 시선뿐인데 프레드는 사랑의 결말을 내려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종종 친구와 이런 말을 나누곤 합니다. 어제 데이트를 했는데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나온 거 있지? 정말 깨더라. 아, 여자친구 생활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단점으로 연애의 끝을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할 때가 있죠. 로렌스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고 싶어 했습니다. 단,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었죠. 지금도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헤어지고 있는 수많은 커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이자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요즘의 연인들을 향해 사이다 같이 외치고 있는 영화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보라 라고요. 찰리 푸스의 서퍼. Baby, oh, you blow my mind. You tell me wait on you. Baby, I can't wait all night. I go through pictures you send my phone. Oh, stop tempting me.
OST로 기억을 마주하는 시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포엠을 자주 들었던 청취자라면 귀에 익은 이 멜로디. 왜 갑자기 지금 나오냐고요? 오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 바로 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죠. 그렇지만 그게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 서로를 겁먹게 하지 않으면서 변화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 헐에서 주인공 테오도르가 했던 대사인데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 대사만 들었을 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의 것이 아닌 나와 다른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저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할 때, 나의 물건인 것처럼 구속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인과 다투고 나잖아요. 많은 연인들이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 테오도르의 말처럼 정말 힘든 부분인가 봅니다. 심지어 테오도르는 이런 문제로 두 번이나 힘든 시기를 겪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역지사지만큼 중요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연인과의 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테오도르 또한 첫 번째 사랑에 실패한 것과는 다르게 컴퓨터 프로그램인 사만다와의 두 번째 사랑에서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다른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적이 없어.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겠죠? 라고요. 누구와도 해보지 못한 사랑을 했다고 해서 힘들어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까요? 별 4개를 준 영화 헐. 사랑에 빠지면 미치게 된다는 테오도르의 말처럼 여러분도 사랑에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더 문송 들려드리면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마무리할게요. Quiet and starry place. Times where swallowed up in space, we're here a million. 오늘의 기억구슬 연애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책, 인터넷, 수많은 매체에서 연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와 누군가가 만나 함께 그리는 그림인 연애.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칠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모양대로 만들어간다면 그게 제대로 된 연애이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의 기억에 특별한 색깔의 구슬이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얘기 나누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